네, 오늘 실습할 거는 음 프리미티브에 대해서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프리미티브에 대한 실습은 요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전 시간에 각각의 삼각형 두, 어, 두 개를 그리고 삼각형에다가 각각의 버텍스에다 색깔을 다르게 입힌 입혔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T04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을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걸 이제 스타트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파일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수 있도록 이 파일을 이렇게 어, 복사본으로, 네, t04 s t a r 라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04 스타트 파일을 가지고 t04라고 세이브 한 다음에 t04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해보면 되겠죠. 프리미티브 결정한 거의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네, 드로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드로우가 여기 있죠. GL 드로우 어레이 s 해갖고 GL 트라이앵글 s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요거만 잠시 고쳐볼게요. 그럼 트라이앵글 S 빼먹 S 빼먹지 마시고 스트립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1로 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어 뭔가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뭔가가 그려졌어요. 어떻게 그려졌냐면 보시면 어 버텍스가 0, 1 하죠. 0, 1, 2 가지고 그렸고요. 그다음에 1, 2, 3으로 그렸고요. 그다음 이죠. 2, 1, 2, 3으로 그렸고요. 2, 3, 4로 그렸고 그죠. 그다음에 4, 3, 4, 5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아 그럼 난 여기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버텍스 데이터 순서를요. 버텍스 데이터 순서를 제가 요거를 요것하고 바꿔 볼게요. 컨트롤 x 해서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콤마를 옮겨 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브를이게킹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볼게요. 좀 알면 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0 1 2 1 2 3 2 3, 4, 3, 4, 5. 이렇게 돼서 이 삼각형들이 이렇게 그려져서 어, 렌더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Triangle Strip 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Triangle Fan은 어떻게 되느냐? Triangle Fan을 한번 바꿔볼까요? 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Triangle Fan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Fan. 이렇게 하면. 네. 릴로드하면 네트라이앵글 팬이 됩니다 그러면 어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여기가 원,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1 2 3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0그 다음에 2 3을 그리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겠죠 이렇게 트라이앵글 팬을, 어, 팬으로 하면 이렇게 그린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트라이앵글 팬에서 아, 트라이앵글 스트립에서 이두 개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트라이앵글, 오케이, 스트립. 이렇게 하고 싶은데, 트라이앵글 스트립으로 한 번에, 트라이앵글을 두개 그린 게 아니라, 어, 트라이앵글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두 개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에다가, 끊어, 이제 요, 요 삼각, 이렇게여기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요 버텍스를 한번 반복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고 싶은 요 버텍스를 한번더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예, 그냥, 당연히, 이제, 그냥 세이브하고, 그냥 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텍스의 개수가 지금 두 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개로 그려야 됩니다. 여덟 개, 8개. 그렇죠? 여덟 개로 그리면 그래서 릴로드하면 네, 이렇게 떨어진 삼각형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 삼각형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삼각형 두 개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이상하지만 여기가 복잡한 쉐이으로 계속 트라이앵글 스트립으로 그리고 여기가 또 복잡한 쉐이으로 트라이앵글로 쉐이프로 그리고 그리고 싶을 때는 근데 두 개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떨어뜨리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것도 요 상태로 제가 복사본을 하나 저장해 놓을게요. 음, 일 이건 이제 두 개가 투 트라이앵글인데, 투 트라이앵글이, 트라이앵글인데, 그죠? 음, 그 다음에 이걸 뭘로 그렸냐면 이제 스트립으로 그렸어요. 스트립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한다. 라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좀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요거 이제 두 개를 떨어뜨리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배워야 될 것이 이제 어, 라인하고 어, 포인트인데 먼저 라인을 해볼게요. 라인은 어떻게 그리냐면 네 이거를 이제 버텍스 여섯 개로 바뀌었죠. 일단 라인즈로 바꿔볼게요. 라인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로드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어, 왜 그러나 생각해보면, 0번, 1번 버텍스를 이어서 라인을 그렸고, 건너뛰어서 2번, 3번 버텍스, 그 다음에 4번, 5번 버텍스를 이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렸겠죠. 음,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라인, 이제 스트립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라인 쭉 이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하, 이렇게 하고 라인 스트립이 만들어졌구나, 알겠죠 그러면 라인 루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라인 루프는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라인을 그릴 때도 똑같이 버텍스 컬러로 인터폴레이트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vertex-color로 인터폴레이트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때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어, line-width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로잉 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gl.line-width라고 하는 명령으로 놓고요 width를 예를 들면 1.0을 넣을게요 그러고 나서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에러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F12 눌렀는데 에러 없었고. 오케이, 잘그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 좋다. 그럼 라인 위즈를 좀 굵게 3으로.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일로드해 볼게요. 안 변합니다. 지금 라인 위즈가 명령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했죠.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 위즈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크롬 브라우저는 굉장히 잘 작은 라인 리디스는 지원 하나, 0.2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더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리디스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구, 구현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현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리디스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코드를, 네. 제가 다른 이런 거 복사본 저장해서 요거는 어, 튜토리얼 공사의 라인 루프로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 라인 루프 코드는 이걸로 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라인 리듀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은 건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네 네, 이렇게 하고 포인트. 습니다 그러면 겹고 그려 볼게요. 울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렸는지 보여집니까? 네, 그렸어요. 그렸는데 다만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돋보기도잘 보면 분명히 <laughs> 그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보이게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제가 그그아그 그, 아, 그 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명령어들이 무슨 명령어들이 있다고 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gl Point Size라고 한 것을 Vertex 에서쓸수 있고 Fragment s 에서쓸수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gl Point Size를 인풋이네요. 프 r 그 g m e n t 에서는 인풋이고 한번 그럼 Fragment 에다 gl GL 포인트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한번 포인트 사이즈를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Vertex 쉐이드에서, Vertex 쉐이드에서, 오케 Vertex 쉐이드에서 GL 하고요. 네, 포인트 하고요. Size를 이게 사이즈니까 당연히 뭐 숫자겠죠. 근데 프로팅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쓸것 같아요. 5.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버텍스 쉐이더만 썼어요. 제 포인트 사이즈를, 버텍스 쉐이더에만 썼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이죠, 이제. 이제, 아하, 5를 넣었더니, 이렇게 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는,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도 바꿀 수 있나? 한번 해보죠. 포인트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더 키워볼까요? 15. 바꿔 볼게요. 그래서 Reload 해볼게요. 그런데 GL Point Size는 Undeclared Identifier래요. Fragment Shader에서는 이거를 어, L Value가 Can't Modify Const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GL Point Size는 Vertex Shader에서 결정한 거지 Fragment Shader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GL Point Size는, point size는 프레임워크 쉐이더에서는 읽을 수는 있어요. 리드 y 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해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포인, 포인트들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또 포인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있다고 했는데 포인트 코디네이트는 포인트 코디네이트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쓸수 있는 리드 오니 베리어블인데, 어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if 우리 지난 어, 그 프래그먼트에서는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프래그 코디네이트가 gl이죠. gl 언더바 프래그 코디네이트가 이걸 이렇게 해서 400보다 크면 400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예를 들면 s 이면 else gl frag color가 어, 네 이거를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벡터 폰데0.0 군마 0.0 군마 0.0 군마 1.0. 완전 불투명한 까만색이죠. 요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프레그 코디네이트가 400보다 크면, 색깔로 칠하고, 만약에 400보다 작으면, 네 까만색으로 칠하겠죠. 아 그러면, 이거 저장하고, 그래서 릴로드 해보면, 오케이. GL 플래그,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플래그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프레그죠. 네,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오퍼레이터 오퍼 오리 디파인드 포 스칼라스 롱 오퍼레이터 이거지 때 레프트핸드가 프레그 코디네이트인데 그건 벡터다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역시 이것도 좌표를 x로 x 좌표가 400보다 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릴로 드해볼게요 그랬더니 와 정말 놀라운 현상이 났어요 여기 400 코디네이트의 이 점을 보면 여기가 원래 흰색이었는데 여기는 반만 까만색이고 반은 흰색으로 됐어요. 이거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버텍스 사이즈를 더 키울게요. 20으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로 해볼게요 그때는 20을 그렸는데 <laughs> 이 포인트를 그리는데 반은 까맣게 반은 하얗게 그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음,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설명드리는데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픽셀의 칼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 프레그먼트 쉐이더 코드가 모든 픽셀에서 다 실행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실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 포인트의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서 프래그 코디네이트는 4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인 경우에는,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포인트 코디네이트. 400보다 크면. 그냥 이대로 한번, 한번 실행해 볼게요. GL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40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릴러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전부 다, 전부 다, 까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400은 너무 큰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0.0보다 0보다 크면이라고 고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네, 0보다 크면 했더니 전부 다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그러면 0보다는 다 크고 400보다는 다 작다고? <laughs>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럼 어느 순간에부터 어디인지 코디네이트가 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제가 0보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1보다 크다 했더니, 전부 다 까매졌어요. 그럼 0에서, 0에서 1 사이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럼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해야죠. 절반으로 주셔서 0.5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어? 이게 뭐야? <laughs>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왜 모든 그럼 포인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아닌 거예요. 포인트 코디네이트의 숫자는요. 포인트 코디네이터의 숫자는 무엇이냐면 포인트, 포인트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지잖아요. 네모나게 그려지는데 그 영역의 가운데가 0.5고, 포인트의 왼쪽 구석이 0.0이고, 포인트의 오른쪽 구석이 1.0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사이즈가 만약에 커지면 포인트 사이즈 아주 키워볼게요. 50 이렇게 키워놓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0이다라는 거예요. 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포인트 코디네이트는 그 스크린 좌표계나 윈도우 좌표계가 아니라 포인트의 좌표계예요. 포인트가 몇, 굉장히 크면 좌표계가 꽤 커질 것이고, 작으면, 포인트가 작으면 작아지고, 그 사이의 값이 0에서 1까지의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펙트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실습 간단하게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는 이렇게 사용한다. Draw Command하고 Point Size, Fragment Shader, 그 다음에 Vertex Shader에서 이 좌표와 포인트 좌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다양한 이펙트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진 이 코드는 제가 네그이 프로그램은 이제 복사본으로 이거는 멀테스트하는 거냐면 t 0 4에네 포인트 포인트 어, 코드를 설명하는 음, 것으로 놔두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나중에 이 코드를 보시면 아하 포인트 코드는 이렇게 작동하고 쉐이더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혹시 어 시간이 되시면 어 이렇게 큐브를 만드는 함수를 한번 짜보세요. 큐브. 그러니까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박스를 만드는 거는 호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드로우 어레이나 드로, 드로우 어레를 이 써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버텍스가, 드로우 어레이로 만들면, 버텍스가 몇개 필요하겠어요? 36개 필요하겠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박스는 6면체잖아요? 근데, 6면체 면을 이루는 게 사각형이고,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12개가 되겠죠. 삼각형을 구성하는 버텍스가 3개씩 있으니까, 36개의 버텍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계속 중복되는 버텍스로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큐브 어레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큐브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음 다음 시간에 트랜스포메이션 할때이 큐브를 가지고 어, 실습을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큐브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네, 숙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